남극에서 어렵게 가져온 빙하로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는 연구 특성상 실험 용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빙하를 잘라서 사용한다는데요. 알뜰살뜰하게 자른 빙하에서 추출한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훗날의 기후변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라는 놈이 이 놈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아면 그 원리를 그대로 기후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 기후를 예측하는 데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그 모델에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행성 방식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한 거죠. 그럼 저희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그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수정되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 기후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름이 성큼 다가온 5월 말. 실험을 마친 안준호 교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 실험하고 이렇게 트림한 거 남은 거 모아둔 거 있지? 네네. 어차피 못 쓰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좀 팥빙수나 만들어 먹을까? 오늘. 빙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연유도 있잖아. 팥도 있고. 네네. 한번 먹어보자.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그 빙하 표면의 거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정밀한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남는 거 있으면 저희가 뭐 빙수를 만들어 먹을 때 좀 쓰기도 합니다. 양은 많지 않고요. 이렇게 모아두면 조금 됩니다. 네. 만들어 먹어봅시다. 자, 재료가 있고. 빙하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안진호 교수.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 그의 독특한 발상 덕분에 빙하를 연구하는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특권이 생긴 셈이죠. 지금 뭘 이렇게 보세요? 아, 예, 거기 공기방울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이게 빙하로 만든 팥빙수 맛은 어떠실까요? 자, 그냥 팥 맛입니다. 정은이 좀 뭐 다른 게 있나? 저는 좀 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얼음이랑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짜면 곤란하지. 그럼 먼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빙하로 만든 팥빙수를 먹고 나니 남극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얘가 호기심이 많대. 그래서 우리를 구경하러 온 거야. 원래 좀 무리로 지냈는데 춥고 혹독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기억도 가득했던 남극. 구경하러 왔어. 예. 나 좀 봐. 아, 예쁘다. 너 잘 생겼다. 오. 야, 너 어디가? 이리 와. 야. 남극에서는 보통 이제 플랜 A, B, C, D 이렇게 짜요. 그게 뭐냐면 플랜 A는 제일 하고 싶은 거. 그게 안 되면 플랜 B, 그거 안 되면 플랜 C. 그래서 보통은 플랜 A대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플랜 B, C가 잘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항상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뭐 기상 상태에 따라서 근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쉽지는 않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엔 너무 재밌죠. 예.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